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킷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갖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혹독한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요한은 능동태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시는 것은 대속사역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분명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표현이기에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19절과 20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그가 이렇게 기록함으로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일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고난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 나눠가지고 속옷은 제비에 꽂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분명 무심코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표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와 무관하다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표적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얻은 것은 옷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것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단순히 낡아빠진 냄새나는 겉옷 한 벌, 속옷 한 벌을 나눠 갖기에 기뻐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우슬초에 매긴 해면을 통해 심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성도는 영원한 해갈과 구원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믿음의 도전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함을 통해 이 하루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를 위해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한곳에 새기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